네, 안녕하세요. 필두군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녹화를 시리즈 몇 개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새로 할 게임. 저는 마리오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예, 네, 와리오죠? 마리오가 아니라 와리오. 원래 이제 어떤 마리오 게임 최종 보스인데 왠지 모르게 얘로 게임을 만든 게 있어요. 잘 나가가지고 시리즈가 됐지. 와리오 랜드 시리즈, 뭐 메이드 인 와리오. 예. 돈을 모으는 게임입니다. 모험하면서 돈을 모으는 거야. 보물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얘 성을 좋아하거든요. 성을 살 거야 이제. 부동산 매매 게임. 그냥 깨면은 아마 엄청난 노가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지금까지 뭔가 그냥 어려운 게임 처음 해가지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만큼은 제가 고수기 때문에 고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말은 이렇게 해놓고 망할지도 몰라. 예, 은근히 어렵거든요, 이게. 예, 저봐. 예. 따따따따라따따뜨. 진짜 재밌는 게임입니다, 이거. 감명작. 솔직히 마리오보다 잘 만들었을지도 몰라. 이제 속편 같은 건좀 너무 해괴망측한 부분이 있어, 좀. 이어 바운드. 네, 일단 돈을 모으셔야 됩니다. 죽어. 얜 뒤통수를 줘야 돼요. 앞에 가스 치면 죽어요. 네. 여기는 지금 못 가요. 저 가면 뒤집니다. 안 가. 저기 가는 방법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네, 얘는 아! 아우! 네, 점프해가지고 앉은키를 누르면 이렇게 지진이 납니다. 이 바이킹 모자 쓰고 있을 때만. 네. 뭐 이제 비기 같은 것도 있는데 좀 비기 안 쓰고 그냥 정직하게 돈을 모으겠습니다. 네. 저기다 이제 돈을 넣어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죠. 예, 어렸을 때 처음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돈을 꺼냈나 난 몰랐어. 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무기로 쓸 수도 있어 돈을. 근데 아깝지 그러면. 뚜런뚜둥뚜둥뚜러러런. 예, 여기서 돈을 늘리는 미니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을 늘려보자. 선택은 2분의 1 확률. 자! 예, 잘하면 돈이 2배가 되고, 안 그러면, 어! 2배! 예, 이런 식으로 돈을 불리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하는 게안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좋다는 거예요. 좋았어. 2배로 불렸다. 도박을 권장하는 게임. 그래, 인생은 도박이야. 어차피 재테크 같은 것도 도박이잖아, 결국엔. 주식도 도박이잖아, 결국엔. 인생은 운빨이에요. 여러분이 돈이 없다, 그거는 여러분이 운이 없는 겁니다. 저처럼. 돈을 백날 모아봐야 소용없어. 없어져. 뭔 소리냐, 지금. 아니, 몰라, 아니야, 그. 아,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몰라, 그냥 가. 아, 좀 장기 시리즈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장기 시리즈가 안될것 같, 아니, 저 지금 안 좋아. 이렇게. 돈을 모아가면서 갑시다. 이거 한 6부작, 7부작 나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예. 예, 저거는 불이 나가는데 지금은 안 좋습니다. 안 먹어. 1스테이지는 바이킹이 짱이에요. 그냥 가. 여러분 뭐 세이브 하는데요. 근데 세이브 하려면 돈이 10개가 있어야 되거든. 돈이 없잖아 지금. 그냥 팍팍 가야 돼. 슈퍼 플레이. 아이야. 아. 회복. 워룩이야. 아이. 아. 뚱뚱뚜루루 뚜뚜뚜뚜뚜.
뚜루루루뚜뚜뚜. 아이 먹자. 예, 이러면은 불이 나가 이거. 이거 좀 애매해. 좀 안 좋아 이거. 이거는 이제 수중 스테이지에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선 필요 없어. 19개 동전. 이렇게. 자, 가자. 이번엔 동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불기 게임 안 하겠어. 예, 하트 게임, 에? 왜 하트 게임이 안 되지? 아이씨. 왜 안 되는 걸까요? 몰라, 나. 띠용. 띠약! 어차피 돈이 없는데 말이야. 어차피 밑바닥을 찍었어. 에? 아니, 왜 아홉 개가 여덟 개가 됐어? 이래가지고 내가 엔딩을 볼 수나 있을까? 예.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 게임 엔딩 보려면. 진엔딩을 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뭐. 뚱뚱뚱뚱뚜뚜뚜뚜루. 이래서 내가 쓰기가 싫어, 이게. 뚜루루루뚜뚜뚜루뚜뚜. 모래 때문에 이동이 안 돼. 큰일 날 뻔했네. 그냥 최대한 밟지 않게 이렇게. 뚜뚜뚜뚜. 뭐야 저거. 여기 잘 보시면은 바닥에 여기가 구멍이 없어. 이거 떨어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쫑 숨겨진 통로야. 나만 아는 거야 이거. 저는 칼날을 던지기 때문에 빨리 조져버리는 게 나아. 바이킹이 더 좋으니까 바이킹으로. 뭔가 자신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롱맨 같은 거 할 때랑 완전 다르지 않으니? 뚜르든. 뚜뚜뚜. 여기도 밑으로 떨어지나? 여기도 떨어질 수 있을걸? 오이. 바이킹 상태에서 마늘을 먹으면 이제 하트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뭐 보너스를 좀 100개 먹는. 바이킹은 이렇게 천장에 붙을 수도 있어요. 아주 다용도지 이거 바이킹. 아주 쾌속으로 다 깨고 있어 지금. 여기 조심해야 되지. 자 이렇게 갔을 때 가야 되네. 아이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초보자는 여기서 망합니다. 저 위쪽으로 가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못해. 뚜르르릉 뚱뚱 뚜르르릉. 자 도박을 하러 가자. 아 돈 때문에 아까 안 됐구나. 20, 최저가 20길이야? C코스로 가자. C코스. 솔직히 이거 노잼이야. 이거 안 하는 게 나아. 이걸 안 하니 돈을 불리는 게 나아. 아이씨 일단 파워를 저 밑에 거를 이 여기 라인은 이렇게 쫙 뻥 이렇게 현대서 맞추는 거예요. 쫙 이렇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 이거. 쫙 타이밍 죽이는 거 봐라. 내가 아까 실수만 안 했어도 퍼펙트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 70개. 돈이 더 중요한데 내가 이걸 왜 했을까. 다시는 안 해줘. 저런 거 안 하는 게 좋아. 예, 빨리 파파파 깨버리자. 저 마트리프 같이 생긴 건 뭐야.
하이의 내 몸에 나오는 그 변태 할아버지. 네. 원래 두 대 쳐야 되는 건데 바이킹이라서 하나만 이렇게 부셔줘. 그러니까 인간 TAS. 이게 타임어택도 노려볼 수 있는 거 아니? 제목 보면 타임어택이 아니라 진엔딩이라. 문제가 뭐냐, 저 새끼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흔들흔들. 예. 가만히 있자. 괜히 화면을 흔드니까 동영상 용량이 올라간다. 화면에 움직임이 많으면 이제 동영상이 용량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보관하거나 편집하기가 귀찮아지지. 아. 저 놈은 그냥 피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 스크롤 게임의 달인. 여기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별거 없어요, 스테이지. 별거 없어요, 이렇게. 돈은 포기한다. 저기, 용암에 닿잖아, 그럼 뒤집니다, 한 방에. 체력에 관계없이 뒤져버려. 뭐, 한 대, 무적시간 죽음, 뭐, 이게. 기어 나올 수 있게 해준다던가 그런 거 없어요, 이 게임은. 제가 잘하니까 쉬워 보이는 거지, 이 게임이 어렵습니다. 너 안 오냐? 항상 어릴 땐 여기서 의식을 했어요. 왜냐면은 쟤를 보내줘야 돼. 송별식. 안녕, 잘 가라. 오랫동안 사귀었더니. 저 찍어주면 돈을 이렇게 줘. 그러니까 여기서 너 떨어질 때쯤에 던져놓고 빡 이렇게. 그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별로 안 사귄 것 같지만 빨리 보내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뚱뚱뚱뚱뚜루루. 아이, 괜찮아, 인생은 도박이야. 도박맨 띵. 이거 봐, 도박이야, 인생은. 본전을 건졌어. 두 배 가자, 두 배. 왼쪽 두 배. 오예, 두 배. 왜냐면 세 번을 할 수 있게 해주니까 의지간이 망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수학을 잘 모르지만 178원. 다가오는 부동산. 이제 보스 스테이지야. 여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부금부터 나르잖아, 얘 빡. 띵! 자, 먹고. 이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법. 여기 괜히 이렇게 잡아서 뒤져. 시간 대비 가장 많은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건 괜히 먹지 마. 이게 더 나. 아주 잔인하죠, 이게. 잔인한 요리법. 난 자비심이 없단다. 얘들아 미안하다. 나 같은 놈한테 걸려가지고. 여기 조심해야 돼. 뜨뜨뜨뜨. 아이씨. 뜨뜨뜨. 이렇게 기어가야 됩니다. 난 이거 뭐 다 외우고 있냐?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돈이 아깝지만 세이브. 여기 뭔가 비밀 통로 같은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쳐가지고 안 보이면 없는 거야. 저 새끼 뭐야? 아이! 안 돼! 안 돼! 파이킹. 이거 못 가져. 얘 딱 쳐.
쳐주시면은 이제 밖에. 내가 이 게임 한두 번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게 옛날에 게임팩이 세이브를 하려면은 건전지가 있어야 됐단 말이야. 그 건전지가 다 될 때까지 했단 말이야. 난 이걸 이렇게 앞쪽에 저 등은 안 돼. 등은 데미지 입어. 등은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이렇게 연한 데를 이렇게 빡 쳐주시면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아! 괜찮아. What are you again? 아이씨. 자, 180. 두루루루. 자, 도박하러 가자. 도박을 하자. 도박맨. 왜 안 되냐, 이거? 야, 도박하자니까. 응, 됐다. 이유, 도박맨. 역시 인생은 도박이야. 대박맨. 좋아. 너무 한 곳만 노리면 안 돼. 잇! 대박. 이유, 요요요요, 720. 좋았어. 좋아, 대박. 아지야. 야, 최대치다. 좋았어. 부동산이 가까워온다. 다가오는 부동산. 이야, 이거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임마? 잠시만. 편집하자. 헤헤, 1100원. 현실에서도 이렇게 돈이 쌓여야 되는데. 계속 진행하지 말고 돌아가. 돌아가면은 이제 원래 왔던 대로 돌아가면 이렇게 물이 차 있어요. 밀물이 된 거지 이제. 밀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숨겨진 게 이것저것 있어요. 여기 있던가? 여기 있던 거 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예. 이거 바뀌었잖아. 스테이지가 바뀌어버려요. 공포의 게임. 아주 심오한 게임이에요. 아주 천재가 만든 게임. 몰라, 그냥 가. 몰라, 그냥 가. 에? 그럼 못 가잖아, 이 스글롬. 아니, 저쪽으로 가야지 뭐가 있는데. 이렇게 쫙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지. 아, 못 나가잖아. 아, 못 나가. 답답. 몰라, 그냥 가자. 순간 죽을 뻔했어. 아, 맨날 이렇게 편하게 게임하고 싶어. 사실 이것도 어려워요, 처음 하시면. 동전 먹고. 아까 뭐 이렇게 여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면 못 가네. 안 먹어, 안 먹어. 여기로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왕 3억.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는 깨러 가자. 돈 모아야 돼. 가자. 아, 이동이 안 되네. 괜찮아, 뭐 이렇게 빡빡빡빡. 얘 안 가고 뭐하냐.
그냥 내가 돈 놓고 가야 됩니다. 그니까. 야, 새로운 컨텐츠 도박. 대두건의 도박수. 하. 자. 감이 온다, 감이 와. 오른쪽이야. 감이야. 오, 감이 왔어. 왼쪽이야, 이번엔. 감이 왔어. 오긴 뭐라. 세상 만사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만사는 몰라. 1251. 그래도 빨리 모으지 않았나? 보통 여기까지 오는데 일반인이라면 한 400 정도 모이지 않을까. 하지만 난 잘 안 모르고. 쟨 못 죽여. 던져버려. 저기 해골 같은 게 있죠? 아까는 모래에 가려서 안 보였던 거야. 저게 저거를 저기다 열쇠를 수선해야 되는데. 아이씨, 열쇠를 씻어 먹어야 되는데. 응, 이걸로 해야지. 예, 이거는 물속에서도 공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봐, 되잖아. 열쇠를 빡! 이 열쇠를 저기다 쳐박는 거야, 이제. 어떻게 쳐박더라? 에이, 쳐박았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물 상자가 있어요. 이걸 다 찾아야지. 이걸 다 찾지 않으면은 절대 이 게임이 진행된 걸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져. 이거 안 모아도 돈만 존나게 모으시면은 진행된 걸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뭐야, 한 99만 9999 이 정도 모으시면 볼 수가 있어요 엔딩을. 불가능하지? 가자. 몰라. 아씨, 저것도 저 저기도 가고 싶은데 나는. 뚱땡이가 없네. 이렇게 넣어버리고. 사실 제 실력 정도 되면 저런 거 필요가 없지만 잘못하면 빡치니까. 쏙. 원래 아까 여기로 나왔어요. 앙! 쏙. 여기 이렇게 마늘 있죠? 얘. 마리오는 버섯이지 얘는 마늘입니다. 원래 일본 사람들이 마늘을 많이 안 먹어가지고 이제 마늘 먹으면 이상한 놈 취급을 해가지고 옛날 근육맨이라든가 마리오 같은 애들이 이렇게 마늘 먹고 이렇게 변신하고 그러는데 이제 중국 요리가 보급이 되면서 이제 일본 애들도 마늘 잘 먹어 이제. 어차피 그렇게 먹을 거였으면 왜 그들은 대체 왜 마늘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짜증나게 했는가 난 모르겠어요. 어차피 지들도 먹잖아. 도박 콘텐츠. 도박. 어차피 이건 이기나 지나야. 7원밖에 없잖아 이거. 예. 도박맨 띠. 본전. 잃어봐야 3원. 예. 12원. 하나만 더 하자 그러면. 1스테이지 올인합시다 그러면. 이런 갈라져요. 새로운 스테이지로 가는거지 이렇게. 여기도 내 생각에 아마 보물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네. 보물이 되게 찾기 어려운데 있을. 네. 아 여기 보물이 아니구나.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이렇게 빵! 아이! 아이! 아 이거 돈 버는 스테이지인데. 네,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아이. 돈 버는 시대죠, 욕 보는 시대지. 사실 여기서 노가다 하시면은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아무 게임이 없네 여기. 예, 여기 원래 이런 스테이지야. 예, 이제 최후의 도박. 이번 편 마지막 도박. 땅땅땅따라라. 괜찮아, 아직 두 번의 기회가 있어. 두 번면 이거 봐. 본전. 본전을 생각하면 위험하지만 한 번 더. 예! Yeah! 이상하게 운이 좋았어 이번 편. 156. 예, yeah, 벌써 이만큼의 돈이 모이다니 기적이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